자, 이 시공하는 방법대로 시공하신다면 절대 실패 없이 제대로 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유리막 코팅은 상온경화 타입이에요. 상온경화 타입이라는 거는 그냥 실온에 가만히 놔두면 코팅이 알아서 경화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여름철에 실제 온도가 뭐 32도, 34도까지도 올라가요. 이 온도에서는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려요. 완전히 유리막 코팅이 경화가 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0도에서 10도, 이런 온도에서는요 약 15일이 걸려요. 아이러니하게 유리막 코팅을 맡기면 코팅하는 업체에서 보통 1박 2일로 끝나죠.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러면 이 경화가 안 된 상태에서 출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리막 코팅을 받으셨던 분들이 코팅 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면 코팅 막이 다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대로 경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팅이 가진 수명, 예를 들어서 코팅이 뭐 2년짜리든 3년짜리든 이 코팅의 수명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죽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코팅을 제대로 시공을 하더라도 경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거 유리막 코팅 시공을 셀프로 하셨을 때 열처리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경화를 하실 거면 상온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요 경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뭐 15일 걸리고 여름철에 5일 걸리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건 12시간이면 상온경화가 되냐? 저희 거는 아까 시공하는 거를 보셨다시피 유리막 코팅이 경화가 되려면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거 아까 시공할 때 어떻게 했죠? 물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코팅을 올리고 물기가 있는 걸레로 닦고 그렇게 시공을 했죠. 코팅제하고 수분이 빨리 만나면서 경화가 빨리 되게 만들어진 코팅제이기 때문에 12시간 정도만 상온 경화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경화가 되는 이 코팅제가 지금 현재 시공된 듀라힐 유리막 코팅제예요. 자, 지금 현재 차량에 열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의 온도가 약 40.8도, 40.9도, 41, 41.2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열처리 기구에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맥심 314도에 317도, 320도. 자, 이 정도의 열이 발산이 되는 열처리 기구예요. 아, 열을 뜨겁게 주면 경화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을 뜨겁게 주는 과정에서 경화가 되는 것보다는요 천천히 열이 식으면서 경화가 되는 게 제대로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표면의 온도가 60도, 65도까지 올라갔을 때 끌 거고요. 그리고 서서히 식으면서 경화를 시켜줄 거예요. 자, 열처리를 지금 1시간 반 적용을 했고요. 열처리가 끝나자마자 차량을 서서히 식힌 다음에 유리에 전체 유리 발수 코팅 서비스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리에 남은 잔사를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샵에 맡겨주시면 서비스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탑코트라는 코팅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 탑코트의 역할은 차량을 좀 더 광택도를 더 높여주고요. 더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발수를 더 올려주는 그런 효과예요. 말 그대로 이 듀라힐 코팅을 보호하는 게 탑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공되고 있는 이 탑코트가 또 올려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열처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또 열을 식혀주면서 코팅의 경화가 끝나게 되고 모든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있는 프로샵에 차량을 맡겨주시면 전처리에서 본 시공 그리고 열처리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가능하고요. 내 차에 직접 내가 좋은 제품으로 유리막 코팅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파는 그런 제품 말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제품을 또 판매도 하니까 택배를 무료로 발송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받으셔가지고 그 과정대로 시공을 하신다면 절대 실패 확률 0%입니다. 절대 실패 없이 깨끗하게 시공할 수가 있고 다만 열처리가 없기 때문에 시공 후에 12시간 동안 자연경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탑코트를 다시 해주시고 또 한번 6시간 동안 경화시켜주시면 모든 작업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또 좋은 꿀팁, 그 다음에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좋은 팁들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